제가 민선 8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2주년이 됐습니다. 2주년을 맞아서 기자 여러분을 모시고 그동안의 2년의 성과가 뭔지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들께서 또 짚어주실 게 있으면 짚어주시고요. 또 앞으로 2년을 어떻게 나아갈지 말씀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또 함께 공감도 하고 홍보도 좀 해주십사라고 모셨습니다. 브리핑을 앞두고 지난 2년 전에 썼던 제 취임사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민선 8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이렇게 멋진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2년간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 특례시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을 잘 닦았습니다. 또 시민 여러분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도시를 만들고자 그 기틀을 잘 만들었습니다. 침체된 수원의 경제에 활력을 좀 불어넣고자 기업을 유치하고 수원에 있는 기업을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쏟았습니다. 또 우리 수원시 75년 행정이지만 아직도 혁신할 게 많아서 행정을 혁신해서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곳에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수원기업 세비펀드는 기술력은 있는데 투자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중소, 벤처,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 펀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결성액이 초기 1000억 원의 목표를 훌쩍 넘어서 3068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수원기업 세비펀드가 투자한 첫 수원 기업이 나왔습니다. 어느 기업이었죠? 코아칩스였습니다. 30억을 받고요. 2호, 3호도 지금 선정이 됐고 또 4호, 5호, 6호도 선정 중에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성장하면 그 운영사는 5개 운영사가 있는데요. 그 운영사는 투자 수익으로 다른 기업에 또 투자하고 투자받은 유망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금융지원입니다. 수원 기업 세비펀드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돕는 윤활유 역할도 하고 그런 기업들이 더 성장해서 수원의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아울러서 3천억의 투자 펀드가 있다면 또 3천억의 융자가 있습니다. 세빛 융자라고 저희가 지었는데요. 저금리 대출 지원 사업이 바로 세빛 융자입니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세빛 융자를 만들었습니다. 세비펀드 3천억 규모 못지않게 이것도 3천억을 만들었는데요. 중소기업의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해주되 이자율은 기존의 시중은행의 3분의 1 정도로 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155개 기업이 신청을 했고 그중 80개 기업이 선정을 받아서 현재 19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4천억까지 계속 순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빛 투자 펀드와 세빛 융자가 각각 수원시가 투자한 금액은 투자 펀드에 100억, 세빛 융자에 36억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 기업과 은행권에 투자를 받은 겁니다. 아마 세비펀드와 세비융자가 더 발전해서 수원이 창업도시로 도약하는 그런 발판이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세비민원실, 전국 지자체 민원서비스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빛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만족도 점수가 95점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국토교통부 또 35개 지자체 기관 관계자가 여기를 방문하고 벤치마킹했습니다. 세빛 민원실과 비슷한 형태의 민원 서비스를 도입한 지자체도 이미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들고 있는 핸드폰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내 손 안에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플랫폼 세빛톡톡도 활발히 소통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광장으로 민주주의 광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1년 전이죠.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현재 가입자가 7만입니다. 목표는 125만입니다. 7만 명의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425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 37개는 토론도 하고 부서 검토를 거쳐서 정책 제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온라인 소통의 자리로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행정학과가 이 세빛톡톡을 활용한 수업도 이미 개설해서 연구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원형 통합 돌봄 사업인 수원 세빛 돌봄 사업도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돌봄 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기존 돌봄 시스템의 돌봄 서비스에 빈틈을 메우는데 시민들이 호평을 주고 있습니다. 수원 시정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빛 돌봄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만족도가 90%가 만족을 하고요. 이용자의 92.3%가 다시 이용할 재이용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의 성과를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 2년은 어떻게 갈까? 여러분께 한번 보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원은 1796년 우리의 위대한 정조대왕께서 수원 화성을 축성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수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153년 후인 1949년에 수원읍이 최초로 수원시로 승격했습니다. 승격된 지 75주년입니다. 승격 당시 5만 명에 불과한 우리 농촌 인구의 수원이 이제 125만의 특례시로 대한민국 최대 기초지자체로 성장했습니다. 수원 화성 축성과 시승격으로 수원에는 따져보면 두 차례 도시의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수원화성 축성 228주년이자 시승격 75주년이 되는 올해 저는 다시 한번 수원 도시의 대전환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 대전환의 시도는 크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시민생활의 대전환입니다. 이 세 가지 대전환으로 수원을 다시 한번 전환시키겠습니다. 저는 30년 이상의 도시계획 경험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가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의 경험과 도시개발의 역량을 잘 쏟아부어서 시민들이 수원이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또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수원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간의 대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공간의 대전환의 기반은 수원 곳곳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분당선 광교에서 호매시를 건설하는 사업이 지금 착수되고 있고요. 인덕원을 출발해서 수원을 거쳐서 동탄까지 이어지는 인덕원 동탄선도
착공을 해서 2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를 다 마치고 이제 착공해서 완공만 눈앞에 있는 수원역을 출발하는 GTX-C 노선,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인 수원발 KTX 직결 노선, 이 두 노선 그리고 세 가지 광역철도망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하는 경기남부 광역철도가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용인과 성남과 화성시장, 수원시장, 네 시장이 힘을 합쳐서 당초 서울 3호선 연장을 검토했습니다. 연장을 합의했습니다. 근데 이름을 달리해서 경기남부 광역철도로 바꾸게 됐습니다. 내년에 이 기본 구상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채택되도록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다가 올렸고 경기도는 우선순위에 경기남부 광역철도를 포함시킨 광역철도망을 국토부에 제안하고 있어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경기남부 광역철도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BC값이 1.2입니다. 당초 3호선을 왜 경기남부철도로 바꿨느냐, 수서역에서 출발하던 경기남부철도역을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남부선을 잠실운동장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잠실역에서 수서역을 거쳐서 화성까지 오는 노선인 경전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BC각이 1.2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 타당성이 높습니다. 경기남부 광역철도의 건설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4개 시장과 더불어서 온 역량을 저도 쏟겠습니다. 아울러서 광역철도망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14년 전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시가 역이 몇 개였는지. 1호선이 지금 지난 지금은 역사가 몇 개일까요? 14개입니다. 분당선, 신분당선, 수인선이 개통이 돼서 14개가 됐는데요. 인도권선, 신분당선 연장선, 또 경기남부 광역철도가 연결되면 그야말로 격자형 철도 특례시가 되는데 그때는 여기 몇 개일까요? 맞추시는 분은 기자회견을 안 하셔도 오늘 빼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28개 됩니다.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이렇게 다 포함하면 한 30여 개 되는데 빼면 트리플, 더블 이걸 빼면 한 26개, 8개 정도 됩니다. 어쨌든 30여 개의 지하철역이 개통되기 때문에 336개의 서울 지하철 망과 유사하게 이러한 광역철도망 구축은 제가 지난 5월에 여러분들 모시고 발표한 도시 재창조 2.0 프로젝트와 연결이 됩니다. 왜 연결이 되느냐? 역세권 30개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몇몇 곳 역세권 개발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역세권 내 노후 주거지 용적률을 대폭 늘려서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5-6년 전에 추진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요. 반면 교사를 잘 삼아서 성공 가능성이 높고 우리 도시계획의 방향, 도시개발의 방향과 부합되는 역세권은 고밀복합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22개의 역세권, 또 30개의 역세권 특성에 맞춰서 복합개발을 모델을 만들고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더블, 트리플 역세권, 환승역 역세권에는 청년 창업 허브나 문화창조 허브 같은 것을 복합적으로 조성해서 수원의 미래, 또 미래의 성장의 거점 지역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런 도시 재창조 2.0 프로젝트는
지금 낡아가는 구도심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발판이 될 겁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5년에 10년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주민 제한 방식으로 단축해서 노후 원도심 정비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정비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주민 제한 방식을 전격 도입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현재 노후 건축물 비율이 2040년 되면 73%가 됩니다. 80%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만약 막힘없이 추진한다면 이 73%의 노후율을 저는 50%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낮추겠습니다. 수원의 미래, 미래의 수원은 앞으로 이러한 광역철도망 또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에 힘을 얻어서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온 광교 테크노밸리와 델타플렉스 산업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새롭게 조성할 첨단 용지 지난 3월에 발표한 북수원 테크노밸리 또 작년 12월에 발표한 R&D 사이언스 파크의 재개 그리고 작년 여름에 발표한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 그리고 올 가을에 발표할 우만 바이오 밸리 경기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공업지역 특별법에 의거해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던 메탄 원천 공업지역 혁신지구 이런 지구를 다 합하면 첨단산업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50만 평이 나옵니다. 그것도 환상형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50만 평의 신규 첨단산업용지 규모가 기존의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가 50만 평이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로 삼성의 규모만큼 신규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50만 평의 신규 혁신 클러스터 공급이 잘 마무리되면 공급 유발 효과가 2만 2천 명, 2조 4천억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50만 평의 신규 첨단 용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 수원의 관내 5개 대학이 있습니다. 취임 초부터 이 관내 대학 총장님들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 대학에 첨단 연구소 혹은 첨단 과학과 관련되는 기업을 유치할 경우에 획기적인 토지의 전환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라고 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도 했습니다. 그걸 도시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5개 대학의 용지 규모가 또 50만 평입니다. 신규 첨단 용지 50만 평, 대학 용지 50만 평. 모두를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100만 평 규모가 수원의 새로운 토지로 공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 두 개의 프로젝트 외에도 있습니다. 서수원 지역을 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원래는 비행장을 옮기고 비행장을 옮기는 190만 평 주변 지역과 포함한 한 300만 평을 중심으로 전체 4,500만 평을 수원의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데 사실 비행장이 아직 급속히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행장을 제외한 지역부터 경제자유구역을 산자부에 신청을 지금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과 1년째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경기도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산자부에 신청할 예정인데 서수원권 이런 100만 평 규모입니다.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첨단과학 기업과 연구소를 이곳에 유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 5개 지역과 서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완성되면 수원은 그야말로 융복합 창조도시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각광을 받는 여러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수원형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인 세비트하우스가 그것인데요. 지난해 10월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9개월 만에 1,000호를 넘은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원래 2026년까지 2,000호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워낙 시민들이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시의회와 잘 상의하고 협의해서 3,000호로 목표를 상향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예산도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우리 시 가구의 40%에 이르는 1인 가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 가구 수의 40%가 1인 가구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 따져봤더니 5개 대학의 청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들을 포함한 1인 가구가 40%에 달하는 1인 가구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또 잘 살 수 있도록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전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실은 매달 한 번 이상 열겠습니다. 경제 특례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쭉 설명을 그동안 지내왔는데요. 지역의 경제는 사실은 두 바퀴가 잘 굴러야 됩니다. 하나는 기업의 바퀴가 굴러야 되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의 바퀴가 굴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소상공인이 전국 도시의 소상공인 비율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지역 일자리의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이 소상공인 골목시장을 전격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안정적으로 이분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피고자 하는데 지난 5월에 이 지금 슬라이드 보는 것처럼 지형사건 보호도시 수원을 선포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3년간 800억을 투자해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였다라는 60개 사업을 발표드렸습니다. 그리고 행리단길을 비롯해서 현재 인도리가 너무 올라서 위험하게 될 지역을 골라서 우선 행리단길부터 지역상생보호구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현재 노정되어 있는 지역상생구역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하면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임대가격을 올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수원의 대전환,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또 생활의 대전환, 이 대전환을 하는 마무리는 저는 규제 혁신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은 추진하지만 이 세 가지 대전환을 위해서, 수원의 대전환을 위해서 규제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여러분을 모시고 수원화성 역사환경 문화보전지역 규제를 완화된 것을 발표드렸습니다. 기존의 500m를 200m로 전격 줄였고요. 문화 유산청과 협의해서 완화시켰고 지난 6월에는 경기도에 마지막 남아있는 규제도 마침내 완화시켰습니다. 의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수원의 의지만 남아있습니다.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여러분들이 잘 보셨습니다. 높이 제한 규제 완화였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 수원화성 문화지역 일대에 완화된 지역의 개발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 개발을 전제로 한 개발 방향입니다. 수원의 발전을 막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혁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원의 대전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규제 완화도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또 생활의 대전환에 맞게
규제 완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철폐하겠습니다.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생활의 대전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천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9월까지 공무원과 민간인과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규제 완화에 대한 여러 논의를 하고 9월에 1차 보고회를 열고요.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할 것, 우리 자체에 할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원은 가장 큰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과밀 억제 권역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규제 완화를 시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수원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다른 지역보다 3배 이상의 중과세를 내야 됩니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떠나갔고 또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규제 완화, 우선 수도권 정비법의 과밀 억제 권역에 개선할 것이 많습니다. 공장 억제, 대학 규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중과세 규제부터 3배 중과세부터 완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해 12개의 경기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올해 7월 10일 국회의원 28명과 또 협의해서 과밀 억제 권역 규제 완화 TF팀을 만들고 발표회도 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여러 규제 중에서 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우선 목표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기업이 확장하는 경우에만으로도 중과세를 면제하는 특례 적용이 필요한데요. 천천히 대응해서 나가겠습니다. 공동대응협의회 제가 대표회장으로서 지금 있는데 규제 완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민생규제혁신추진단 이것을 잘 운영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 또 우리 자체에 할 것들을 잘 만들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제가 대표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앞으로 제정될 특례시 지원특별법, 대통령이 이걸 말씀을 하셨죠. 지난 3월에 재정과 조직과 사무권한 등에 꼭 필요한 권한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국회도 열심히 추진해서 과밀억제 권역 또 특례시 지원특별법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수원시정연구원이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삶의 현황,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일명 2023년 수원 서베이라고 했는데요. 수원의 70%가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시정 만족도는 77%로 나왔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더 진보되는 방향으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것이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78%나 됩니다. 또 앞으로 5년 이후에도 계속 수원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93%에 이릅니다.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해 지난 2년간 우리 공직자들과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우리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 아쉬운 점도 되게 많습니다. 시민들과 자주 만나서 언제든 막걸리 한 잔 먹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또 편안하게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일에 파묻혀서 제가 생각한 만큼 많이 뵙지를 못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을 만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남은 2년의 기간을 만들겠습니다. 또 거시경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미시경제를 챙기는데 다소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또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나 스포츠 행사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많은 공연, 더 많은 축제,
더 많은 스포츠 행사로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지역경영원에서 주관한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에서 우리 수원시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1위가 세종시였으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나 의식을 조사를 뺀 지표 30개로 조사를 그냥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만족도나 시민들 의사를 물었으면 저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위로 선정된 세종시는 모든 지표가 만족스럽게 만들어진 계획적인 신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도시와 비견할 정도로 수원시가 2위를 됐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시민이 빛나는 도시, 또 시민이 자랑스러운 도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그런 수원시가 되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남은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쏟아붓겠습니다. 열한 박지원 선생님이 쓰신 초정집서에 벚꽃창신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과거의 밑거름을 삼아 새로운 수원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벚꽃창신의 의지대로 또 뜻대로 수원에 대전한 남은 2년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구면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빛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잘 듣고 또 기자 여러분들의 말씀도 잘 들어서 새로운 대전하는 시대를 맞이하겠습니다. 늘 시민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